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 DRAM과 HBM 판매 확대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3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업계에서는 반도체의 겨울이 아니라 오히려 훈풍을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4분기에는 엔비디아 블랙엘 대량 생산도 기대되는 상황. 우리 시장 다시금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그동안 반도체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반도체 겨울, 뭐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했는데 겨울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박유정 파트너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네. 의심할 필요 없겠죠? 겨울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맞나요? 기후 변화를 겪듯이 네. 지금 증시에서도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계절 변화가 빠르게 네. 일어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항상 이제 모건 스탠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해외 증권사 쪽에서 이렇게 안 좋은 리포트를 내고 마지막 투매 물량이 나오면 그때가 정말 찐바닥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SK 하이닉스를 26만 원 선에서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거의 한 54% 가량 네. 낮춘 거거든요.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상 매도 리포트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증시 풍향기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 풍향기에 있어서도 좀 가장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AI 수요 문제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했어요.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마이크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메모리 업계는 3사로 나뉘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을 비교했을 때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사실 올 상반기까지 정말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잖아요. HBM3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통과 소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미적지근하게 갔던 상황이었는데 마이크론 쪽에서 이렇게 실적이 견조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외인 세력들 역시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네. 순매수로 전환이 된 그렇죠.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약간 좀 미비한 수준이다라고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 섹터가 상승세가 나온다면 3, 4개월 만에도 추세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정말 제대로 바닥을 다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바닥 다지는 걸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어제 그제 좀 들어왔는데 네. 삼성전자는 아직도 네. 외국인이 좀 건들지 않고 있던데. 아, 그도 그럴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12단을 이제 9월 달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뉴스 기사도 같이 어제다, 지금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웰이 11월 달 출시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출시를 해야지 블랙웰이라는 하나의 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인 기관 수급이 SK 하이닉스에 주목을 한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도 8월 달에만 통과가 됐더라도 9월 초에 통과가 됐더라도 그럼요. 외인 수급이 더 크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그래도 통과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관련 뉴스 기사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최근 주가가 120달러까지 지금 네, 회복세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주가 상승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젠슨 양 CEO의 주식 매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래 내년 3월 달까지 이제 매각을 완료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부 다 매각이 완료돼서 종료됐다라는 소식들도 이제는 오버행 물량 부담이 없는 상태로 앞으로 향후 그 엔비디아의 그 블랙웰 출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을 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해외 증권사 쪽에서 봤을 때 블랙웰 이번에 이제 초동 출시하게 되면은 45만 네. 개 정도 이상 그리고 새로운 칩에서만 13조 이상의 매출을 올릴 거라는 지금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향후 이제 10월 달 구간 이제 기점으로 해서는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조금 더 분위기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제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 이게 또 이어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큰 폭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어제 기분이 조금 그나마 부담이었던 것, 무거웠던 마음이 좀 풀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어제 주가는 어땠는지 고은배 랭커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공정과 후공정 그리고 장비 소재 부품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특히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PMT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공정 관련 기업이고요. SK하이닉스가 무려 9% 이상의 시세를 분출 하면서 단숨에 18만 원대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세대 HBM3E에 대한 양산 기대감, 삼성전자와 격차를 더 벌렸다라는 분석 속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요.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향 관련 기업들도 강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테크윙이 있을 것 같고요. 테크윙도 어제 9% 이상의 강한 상승이 포착이 됐습니다. 역시나 칩 관련해서 전공정 기업이고요. PSK 같은 경우 PSK홀딩스가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PSK도 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면서 2만 4천원 선을 목전에 둔 채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향과 관련돼서 움직임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종목 이오테크닉스입니다. HBM 관련 기업이고요. 5%가량의 시세를 분출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향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곽유정 파트너님은 이 어제의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반도체 쪽에 이제 뭐 방향이 좀 다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세요? 네, 뭐 완전한 봄은 아니고요. 한 1, 2월 달이 이제 지나가면서 3월을 네. 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네. 흐름이 지금 나와주지 네.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테크윙이라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지 못하면 장비 업종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장비 업종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종 섹터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이크론처럼 그런 이제 휴양계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가격도 일부 또 반등세가 나오면서 다시금 수요 둔화로 가는 게 아닌 라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었지만 마이크론이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이 마이크론과 같이 함께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테크윙이기도 합니다. 또 오는 11월까지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기로 또 계약을 맺기도 했었고요. 이 계약 규모 역시도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한 4%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 2분기 테크윙의 영업이익률 증가율 자체가 한 1% 정도 되는데요. 3분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한 1000% 정도 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론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웨이퍼 패키지를 마친 웨이퍼를 주 검사 장비로 이송한 다음에 양품과 불량품을 검수하는 그런 이제 핸들러 검사 장비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마이크론 쪽 향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마이크론 관련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업 하면 저는 당연히 이제 테크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그 종합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공정상 재고로 인한 출하 쇼크가 오면은 검사 부문에 있어서 후공정 자체 그런 장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계약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레거시 쪽으로 해서 디램 관련된 핸들러나 랜드 핸들러 이쪽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HBM 쪽까지 이제 검사 장비 본다 한다면은 거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YC와 같은 좀 세부적인 그런 네네.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BM이 이제 DRAM을 적층으로 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DRAM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율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은 테크윙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비주 공략하실 때 우선순위를 두시고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기술적인 움직임도 지금 이제 조정 한 2, 3개월 정도 나와주고 반등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적점 구간 때 짧게 단기 손절 구간 잡아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신규 개발 장비인 큐브 프로보 같은 경우에는 AI와 HBM 시장을 견인한 장비인데 이에 대한 매출이 아직까지 시현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되면 또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계속 관련 모멘텀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을 주셨어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뭐 여러 요인들이 있고 수급적으로 왔을 때는 기관이나 연기금에서 그래도 테크윙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등을요. 자, 그럼 이번에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반도체 종목 고르실 거예요? 네, 저는 사이맥스를 골랐습니다. 네. 네. 원래 이제 곽유준 전문가님이 한미반도체 한다고 들어서 후공정 쪽에 같이 이제 짝짝꿍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사이맥스를 딱 골랐는데. 갑자기 바꾸셨네. 네, 종목을 바꾸셨네요. 네. 어쨌건 현재 이제 HBM 쪽이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패키징 장비인 이제 TC 본더 가 최근에 좀 이제 이 장비가 좀 많이 팔리고 네네. 후공정 쪽에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진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후공정 쪽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보았더니 그게 사이맥스였어요. 근데 이제 사이맥스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보통 이제 전공정 쪽에 이제 많이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송 장비 쪽은 원래 전공정 쪽에 한 85%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후공정 쪽에는 한 15%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데 네. 최근에 이 HBM 시장 확대에 따라서 후공정 쪽에 조금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이맥스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맥스가 왜 지금 이 후공정 쪽에 이송 장비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냐면 그동안 이제 TC 본더가 이제 HBM의 핵심 상황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속하는 세메스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속하는 한미 반도체 이런 TC 본더 장비들을 지금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면 사이맥스 실적도 증가하는 그런 지금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사이맥스 실적을 좀 간단하게 보면요. 네. 현재 지금 상당히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만 지금 9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기 분기만에 그 영업이익을 현재 초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실적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금 이제 2분기 누적으로만 97억 정도 나왔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71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 실적을 보면 이미 2분기만에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아무래도 전년도 실적 대비 200% 넘는 어떤 그런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하반기 정도 됐을 때 고수익으로 탈바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이맥스와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하나씩 주셨어요. 테크윙과 두 분이 하나씩 주셨는데 오늘 일단은 뭐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어제 반등을 보였으니까 오늘도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연속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분위기를 잘 체크하면서 한번 이 두 종목 흐름 체크해보고 타점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